안녕하세요. 커피홈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7가지 정말 좋은 커피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커피를 딱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커피가 다 떨어지신 적 없으신가요? 난 고소한 커피가 좋은데 구매했다가 산미가 너무 세서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매번 새로운 커피를 사서 마시고 찾는 것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한 딱 나에게 맞춤된 커피들을 추천해서 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커피들을 굉장히 좋은 커피 지식들과 공부할 거리들과 함께 보내준다면 어떠실까요? 국내의 핫한 로스터리들의 커피들을 매월 선정해서 보내준다면 굉장히 편리하고도 나는 어떤 큐레이션된 서비스들을 매월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구독 서비스는 제가 만든 겁니다. 완전히 색다른 컨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상황과 기호에 맞다면 한 번쯤 구독해보셔도 좋고요. 그 외에 다른 구독 서비스들도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에 수천 가지의 커피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좋은 커피를 찾고 소개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커피 산지에도 종종 다니고 있고요. 이런 저의 입장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구독 서비스들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쭉 한번 알려드려보자면요. 코케라는 서비스, 카페박스, 월간 커리니, 커피키트, 블랙워터포트의 트레일러, 안스타님의 월픽, 그리고 홈바리스타 클럽. 구매하는 거 귀찮다면 요즘 유행하는 정기구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나시면 어떤 서비스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지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7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볼게요. 앞쪽에 설명드릴 두 가지 서비스, 코케와 카페박스라는 서비스는요, 취향 기반으로 커피를 추천해주는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는 코케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내 입맛에 딱 맞는 커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다양한 로스터들의 커피들을 소개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로스터리들이 존재를 하지만요, 캡슐이나 드립백으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두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있으신 분들께 이 구독 서비스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구독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많은 로스터리들의 커피를 볼 수가 있다는 것과 여러분들의 취향 기반으로 원두를 추천해준다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말 다양한 로스터들의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소개하는 방식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려 볼 건데요. 취향 조사할 때 이런 질문들이 코케에 있습니다. 원두 본연의 맛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커피다운 맛을 좋아하는지, 또는 조화로운 맛을 좋아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사실이 원두 본연의 맛은 약배정 커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커피다운 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배전된 커피, 조화로운 맛은 중배전된 커피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보통 원두를 구매하실 때 산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쇼핑몰 운영하면서 받게 되는 가장 많은 질문들이 난 고소한 커피, 산미 없는 커피 좋아하는데 추천해 주실 게 있으세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독 서비스의 취향 조사 기반을 보자면 산미 없는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다운 맛, 산미가 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라면 조화로운 맛, 이런 식으로 로스팅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이 좀 헷갈리시나요?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배전된 커피는 좀 더 어둡고요, 약배전된 커피는 조금 더 밝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틱으로 비유하면은 강배전된 커피가 조금 더 많이 구워진 상태이고요, 약배전은 조금 더 약하게 구워진 상태입니다. 커피에 있어서는 약배전으로 갈수록 재료가 조금 더 집중이 되죠. 어떤 생두인지, 이 커피의 종류가 케냐인지 게이샤인지 에티오피아인지가 좀 더 잘 구별되는 상태이고요, 강배전으로 가면은 그런 구분점들이 조금은 모호해지는 상태입니다. 로스팅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표현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상큼한 과일향, 꽃향기, 산뜻한 느낌, 달콤한 과일이나 농후한 느낌, 이런 것들은 약배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균형 잡혀있다, 밸런스가 있다, 이런 쪽들은 중배전일 가능성이 많고요. 다크 초콜릿, 초콜릿 같은 표현들이 나오거나 쌉싸름하다 이런 쪽이면 거의 대부분 강배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트들을 보고 취향 선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산미 위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눠지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취향 기반 사이트에서는 산미라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뜻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이쁜 표현들을 많이 쓰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케라는 서비스는 정말 다양한 로스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다양한 커피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서비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첫 배송에서는 3,000원 할인을 해주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첫 배송 커피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료로 교환도 해줍니다. 대체적으로 100g당 7,500원에서 만원 정도 사이의 가격들이 형성이 되는 편이고요. 한 번씩 정말 비싼 커피들도 있습니다. 그런 커피를 빼고 나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고요. 이구독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나 특징은 다양한 로스터리에 있다.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페박스라는 구독 서비스는 코케랑 뭐가 다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코케에서는 사실 드립백이나 캡슐 커피 이런 게 없었죠. 카페박스에서는 캡슐이나 드립백으로도 여러분들의 구독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집에 핸드드립 도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드립백을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겠죠. 다만 이 드립백이랑 캡슐을 판매하는 로스터리 라인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실 수 있는 커피의 폭은 조금 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개의 작은 로스터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게 첫 구독이 9,900원입니다. 9,900원인데 여러 가지 로스터리 100g, 100g에서 300g입니다. 300g에 9,900원, 배송비 포함이라니.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성비에 두 번째 달부터는 25,000원이라는 구독료를 내야 됩니다. 100g당 8,000원 정도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구독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로스터리의 수는 좀 작을 수가 있지만 마실 수 있는 다양성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개수로는 만족 못해. 커피를 마시는데 공부도 좀 해야 돼.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서비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랙로드 커피의 커핑 키트라는 서비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커피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갖춰야 될 공부가 재료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료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높다 보니까 대체로 많은 바리스타나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못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한 번에서 두 번의 사이클을 겪어야 된다.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겠죠? 꾸준히 1년에서 2년 동안 다양한 커피들의 제철들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소 1,000가지 이상의 커피들을 다른 종류대로 맛을 봐야 됩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말이죠. 세 번째는 커피할 때 그냥 무작위로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좋은 나침반이 돼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커피를 1, 2년간 맛본다는 것 정말 어렵죠? 하지만 직접 해보시고 나면은 말도 안 되게 달라져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이런 커핑들을 해보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거나 로스팅할 때도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출하는 커피가 원래 어떤 맛인지, 내가 볶는 커피가 원래 어떤 맛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커피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커버를 하면서 추출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뭐 하루 이틀은 즐겁게 주변을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지로 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조건들을 좀 충족하는 것을 커피 경험 그릇을 좀 완성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그릇이 좀 완성되고 났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커피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기술들은 1, 2개월 만에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 그릇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시작해서 좀 터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탄한 기본기가 될 거예요. 블랙로드의 커핑 키트는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대체로 제철 커피, 그리고 좀 트렌디한 커피,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 시기에 마셔봤으면 좋을 커피들 중에서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커피들은 블랙로드에서 매주 화요일 6시에 진행하는 뉴비 커핑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맛을 보게 됩니다. 커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그린빈 플랫폼이라는 사이트에 커피 리뷰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매주 4개에서 6개 정도의 커피를 받아서 직접 한번 커핑을 하거나 테스팅을 하고 그 커피에 대한 정보를 일주일 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은 한 달로 치면 거의 25개 정도의 커피를 맛보게 되거든요. 한 달에 이렇게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가 있을까요? 하지만 가격은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100g에 만 원 정도, 평균가가 만 원 정도 되는 조금 고가의 구독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상당히 그 가격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독 서비스는 블랙로드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구독 서비스는 월간 거린이입니다. 이름조차 뭔가 귀여운 맛이, 귀여운 느낌이 좀 드는 이 구독 서비스는요, 빈둥빈둥 누워서 배우는 커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매월 9,900원에 200g의 제철 커피를 배울 수 있는 학습지 제공해 드린 굉장히 나름의 혁신적인 구독 서비스입니다. 배송료까지 포함하면 100g에 6,500원 정도 되는, 오늘 소개해드린 구독 서비스 중에서 사실 가장 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구독 서비스는 사실 사람들의 취향 기반으로 커피를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향에 따라서 커피를 추천한다는 게 사실 산미 있느냐 없느냐로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구독 서비스에서는 커피 하나를 선정하면 그 커피에서 산미 좋아요 버전이나 산미 싫어요 버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언제든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홀빈이나 분쇄된 빈이나 드립백으로까지 구독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월 커피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제철 커피를 빈둥빈둥 누워서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구독 서비스가 되겠죠? 즐기면서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추천드리는 서비스는 대한민국 거의 최대 포털 사이트 중에서 하나죠. 블랙워터 이슈에서 운영하는 블랙워터 포트 트레일러입니다. 이 구독 서비스는 100g에 7,500원 정도 되는 상당히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기준은 블렌딩 기준입니다. 대체적으로 매주 다양한 로스터들의 커피를 선정해서 보내주는 편인데요. 대체로 블랙워터 포트의 협력사인 로스터들을 많이 추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많은 주차까지 스케줄들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산미가 좀 강한 커피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미를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산미가 없는 커피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건 좀 재밌는 게 블렌딩에서도 그렇지만 싱글 오리진에 가도 좀 비슷합니다. 보통 싱글 오리진을 드시는 분들은 산미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꽤 많지만 개 중에서는 산미 없는 커피들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내가 배송받는 주차의 커피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정기구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 분석으로 내가 원하는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는 한 번씩 우연하게 정말 내 인생 커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적이지만 다양한 커피를 즐기는 방식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두 가지 서비스도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서 하나인데요. 정기구독은 아니지만 매월 이 플랫폼들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소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여섯 번째 서비스는 안스타님께서 운영하는 언스페셜티의 월픽입니다. 매월 새로운 로스터들을 선정해서 그들과 함께 협업하는 어떤 공동구매 형식의 서비스인데요. 3월에는 블랙로드가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매월 각 로스터들과 협업해서 새로운 언스페셜티 블렌드를 만들기도 하고, 로스터에 따라서 이지커피, 티백이나 드립백 같은 것들도 종종 판매를 하고요.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커피들의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호를 충족할 만한 커피들을 다양하게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커피를 안다고 생각하면 공동구매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체로 월픽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10% 정도 싸게 판매를 하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평균 단가는 11,000원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아마 로스터들에서 판매하는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생두가 비싼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셜한 라인업들의 가격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블렌딩이나 몇몇 라인업들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월픽이 뭔가 구매하기가 애매하다 그러신다면 한 가지 궁극의 서비스가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홈바리스타 클럽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커피인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된 플랫폼일 수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홈바리스타 클럽에서 처음 커피를 시작할 때 글을 올리는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안스타님의 월픽이 요즘 트렌디한 로스터들을 많이 소개한다면 홈바리스타 클럽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하고 이 커피 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온 업체들을 많이 소개하는 편입니다. 이 홈바리스타 클럽 공동구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원두뿐만 아니라 생두, 커피 관련된 장비 이런 것까지 많이 함께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플렉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인 가격대는 월픽과 똑같습니다. 두 업체 모두 거의 대체적으로 11,000원 정도의 평균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좀 비싼 커피들, 스페셜한 커피들도 많이 판매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번 7가지 원두 구매 서비스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선택해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조건에 따라서는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한번 조합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소개된 것 말고도 좋은 구독 서비스들이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구독해 보겠습니다. 정기 구독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